해지더라고요. 세 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살을 빼면 얼굴에 주름 생긴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저요. 장경혜도 진짜. 네. 저는 사실 살은 많이 뺀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달 초에 저희 남편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딸하고 사위하고 다 왔는데 사위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충격. 아 근데 너무 충격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또 딸 한마디 더. 엄마 눈에 주름도 생기고 엄마 주름이 생겨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아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막 저기 하고 해서 그리고 운동을 또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당신 하지 말으라고 그거 안 하면 어떠냐고 여행 상품권 안 받아도 된다고 남편이 안,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든 척이야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가족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남편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걱정을 많이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많이 뺄 수 있었는데 주름 생길까 봐 안 뺐나 봐요. 이런 고민은 우리 이연아 베테랑께서 좀 그렇죠. 해소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네. 저도 지금 보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운동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는데도 그 피부도 더 젊어 보인다 그러고 좋아 보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생활 습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백질 섭취 많이 하고 물 많이 먹고 또 그 저항 운동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요거 세 가지가 이 피부를 덜 처지게 하고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직접.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네, 앞으로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아, 진짜.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태라인 예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한번 같이 나오시고요. 네. 뒤태라인을 이 상체하고 하체하고 라인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위에 상체 라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버리시고 그대로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대로 상체를 이렇게 빼고 숙이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그대로 앞으로 V자 하면서 올리세요. 올렸다가 내려서 다시 옆으로, 옆으로. 자, 다시 요거를 반복하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그러면 어깨, 팔, 등 라인이 예뻐집니다. 이렇게 V자하고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10회를 반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등 라인이 예뻐지시고, 또 이번엔 또 하체. 하체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실 분이 계시죠? 이용식